안녕하세요. 저는 RCY 울산지사에 속해 있는 IHL 서포터즈 최시은이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 지사 소속으로 있는 노현민이라고 합니다. IHL 서포터즈는요, 전국에 30명 정도가 있는데, 전국 대학 RCY를 중심으로 국제 인도법을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활동 중인 IHL 서포터즈들. 그들이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평화 챌린지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히 소리가 들리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챌린지는 어떤 문구로 진행하는 걸까요?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함께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표어를 수어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릴스, 틱톡이나 이런 데 영상을 올림으로써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해시태그에 대한적십자사 혹은 뭐 평화 챌린지 꼭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수화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시작! 모든 모든 인류가 인류가 차별 차별 없이 없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평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이 평화 챌린지에 특별한 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님인데요.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한 회장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 하루 동안 말을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챌린지에 참석을 하면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평화를 원하는 세상.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은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의 위기 상황에서 평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는데요. 이에 서포터즈들은 그 시작의 불씨가 되기 위해 따뜻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수어 선생님의 손짓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켜보고 따라하는 서포터즈들. 자, 그럼 감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차별 없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전쟁의 아픔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지금까지도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을 정도로 슬픈 사건인데 빨리 이제 나라에 큰 크신 정치인 분들께서 잘 화합하셔서 빨리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주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IHL 서포터즈들. 제11회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에도 참여해 수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이어갈까요? 지금 하고 있는 평화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하고 싶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서 인도주의를 알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평화의 시작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 여러분도 지금 바로 평화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